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18회 복도인 촬영을 시작합니다. 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수험생들이 많은데요. 강론이 수험생들이 약한 파트긴 하죠. 자, 이사 취임 승인의 법적 성질, 인가인지, 그렇죠. 인간의 의의. 이럴 때 뭐, 목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곧바로 집어넣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이사의 의결이 기본행위다. 따라서 기본행위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이럴 때, 인가를 다툴 소익이 있느냐? 뭐, 목차 아주 좋네요. 그런데 큰 쟁점이 아니면 좀 목차를 생략하는 스타일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익 파트가 좀 점수가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줄이고, 소익은 사실 일반론을 좀,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써줘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인간은 보충행위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기본행위 효력을 보충 완성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구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인가도 안 된다는 거죠. 기본행위의 성질을 변경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행위 자체 하자를 기본행위를 다투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다. 이걸 써주는 거죠. 의사의결을 다투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므로, 보다 실효적. 소익이 부정된다. 강의 시간에는 조치도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민사상 의사의결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걸 제기해야 돼요. 소변경, 이송. 이것까지 써주면 좋겠어요. 소변경 또는 민사법원의 이송 이것까지 언급해주면 좋겠습니다. 취소의 법적 성격 구별 기준 뭐에 대한 구별 기준이죠? 뭐에 대한 구별 기준이죠? 이렇게 물음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여기다가 사무의 법적 성질 그리고 구별 기준은 자치사무와 기관임 사무의 구별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적어줘야겠죠. 규범 형식은 결국 우에서 자치사무로 결정이 된다면 자치조례에 의해서 위임해야 되는 거고, 기관임 사무라면, 그러면 기관임 사무 같은 경우는 위임위탁 규정에 의해서, 위임, 재임. 그냥 위임이면 위임위탁 규정 3조입니다. 재임이 4조죠. 개별 규정이 없을 때. 조례로 해야 된다. 자, 그 내용. 자, 이건 좀 특이한 문제였어요. 물론, 강의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건설업법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재임 사건 있죠. 그거 제가 강의 시간에 쭉 적어줬는데, 그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변호사 시험에도 출제됐고, 과거의 사시에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건설업법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판례 때문에, 권한의 재위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얘는 좀 특이한 문제였어요. 이것만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어서 오히려 메인 쟁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조례에 의한 권한 재임, 특히 기관임 사무일 때 그거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 신문, 이문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문은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입법고시 쪽에서는 조심해야겠어요. 우리는 15임용에 관련된 판례가 한번 나왔죠. 그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15임용과 정규일 임용 처분 두 개가 있었을 때, 15임용 당시에서는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고, 그리고 정규직 임용 당시에는 결격 사유는 없었으나, 15로서의 지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적극적 유권 결여여서 취소 사유였던 거. 그게 만약에 입법고시나 다른 시험으로 넘어가면 특별 임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사안은 특별 임명을 안 해줬지만 경찰국장의 당연퇴직 불가 조치라는 그런 어떤 행위가 개입돼 있는 겁니다. 신분 유지를 위한 불복 수단이에요. 불복 수단이 나오면 이게 공법상 불복 수단이면 행정 소송 중 항고냐, 항고 소송이냐, 공당사냐 그러면 처분성을 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처분성을 논의하려면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당연퇴직 통보가 나왔단 말이죠. 당연퇴직 통보의 처분성이 논쟁이 되는 겁니다.
당연 퇴직 통보가 처분이냐, 즉 직권 취소나 철회냐. 직권 취소 자체도 행정행위죠. 그럼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원시작 하자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의 효력이 취소 사유라면 직권 취소, 당연무효라면 단순 사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결국 임용의 성질이 쌍방자 행정행위다. 그래야 취소 사유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임용 요건은 적극적 소극적 요건이 있다. 이때 각각의 요건을 결여했을 때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는 취소 사유, 소극적 요건인 임용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당연무효. 사안 같은 경우는 당연무효로 본다면 당연퇴직 통보는 단순 사실 통보에 불과하다. 그러면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항고소송은 다툴 수 없다. 그러면 공무원이 지위 확인을 위한 당사자성을 제기해야 된다. 이 논리 구성을 좀잘 해줘야 돼요. 자, 여기는 이 목차가 상당히 좋네요. 단순 사실행위인지를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정적으로 좀 써주는 건 어떨까요? 판례에 따라서 당연무효로 본다면 단순 사실의 통보. 다만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의 효력을 취소 사유로 본다면 원시적 하자에 따른 행정청의 직권 취소로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두세 줄. 이 두세 줄을 써주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배점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섭에서 쭉 써주고 나서 줄 바꿔서 한 들여쓰기 하면서 다만 취소 사유로 본다면 이런 내용 써주면 더 고득점 답안지가 되는 거죠. 포섭 아주 좋습니다. 당연무효. 이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는 단순 사실 통보. 처분성이 부정되면 항고소송은 불가. 따라서 공무원이 지위 확인을 위한 당사자 승인 문제됨으로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런 논리 구성. 다만 취소 사유로 본다면 임용결격죄에 대한 임용의 효력을 명백성이 없어 취소 사유로 본다면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한 행정청의 직권 취소로서 그 자체가 행정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결론을 분명한 차이점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써주기 위해서 다른 결론을 막 말미에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는 것은 득점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 논 쓰는 것보다 그렇게 쓴 그런 내용을 써주는 게 득점에는 더 유리해요. 실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뭐 여기는 좀 줄여 써도 돼요. 사실상 공무원 이론 이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국민의 신뢰보 따라서 유효. 이것만 써주면 됩니다. 다음 성질이 문제가 되는 바 가능성 인가인지 뭐 재량행위인지는 본안 판단에서 크게 상관없는데 뭐 써주는 건 좋습니다. 법적 성질에서 같이 인과 소위 대상일 수될수 있는지 소위이익이 문제된다 써줘야 되겠고 의 이런 경우에는 들여쓰기 여기 하면 정렬은 한 이쯤에 좋아요. 이 정도 들여쓰기도 상관없습니다. 한 이쯤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소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기본행위와 인과의 하자. 근데 소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를 쓰지만 결국 소익의 문제라는 것을 써줘야 하기 때문에 소익의 일반론을 간단하게 언급은 해야 돼요. 특히 소익이 없는 소환 사실, 그중에 실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에서 딴 이걸 써주기 위해서 사는 인과가 포충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과를 다투는 것은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있으므로 뭐? 기본행위를 다투는 거죠. 따라서 인과를 다투는 건 권리구제 필요, 즉 소익이 없다. 이 내용을 분명히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답안지가 좋았는데 조금 이 부분을 소익에 관한 일반론이 너무 좀 빠졌어요. 뭐 결론은 잘 잡고 있긴 한데 뭐 보충행위 이런 논리도 조금 더 써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과 법리에 좀 맞게 좀 써주면 좋겠다.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에서 딴 그리고 인과의 보충행위 그래야 인과를 다툰 게 보충행위 때문에 소익과 관련해서 보충행위이기 때문에 보충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과 자체를 다투지 말고 기본행위 하자가 있을 때 기본행위를 다투라. 다만 인가를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뭐예요? 기본행위 하자가 없이 인가 자체에만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인가를 다툴 수 있고 그러면 피고는 인가를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근데 사안에서는 지금 주장을 보니까
기본행위인 이사의 의결에 종족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수는 없고 그럴 때는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어야 된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기본행위는요. 지금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법행위고 의결은 사법상 합동행위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사의결이 무효확인 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다툴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따라서 소변경이나 이송이 문제가 된다. 이사의결이 무효확인 소송으로 해 소변경 및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한 줄이잖아, 한 줄. 묻지 않아도 한 줄이라도 써주세요. 아, 사무의 법적 성질. 목차 좋습니다. 여기도 좋네요. 단체임 기관임 구별? 그것보다는 자치사무, 기관임 사무의 구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단체, 기관임은 수임자가 누군지 그걸로만 판단하면 되니까. 조문 활용. 좋습니다. 좀 여기는 좀 시정을 해줘야겠네요. 법률을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자치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사면 재임도 아닌데, 그냥 암기한 것만 막 썼는데, 물론, 재임이 시험에 나올 수는 있죠. 조례에 의한 재임. 그래서 위임에 관한 내용을 쓰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뭐, 관련된 쟁점이긴 하니까. 뭐, 이 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긴 해요. 이렇게 정리는 꼭 해줘야 됩니다. 일반 규정에 의한 재임, 그리고 재임 방식, 이거. 강의 시간에 얘기해줬던 이 내용을 정리는 필요합니다. 근데 사안에서는 갑자기 교육감으로부터 재임이라면 교육감이 위임받았다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건데, 설문에 분명히 없는 내용을 막 이렇게 가정적으로 쓰지는 마세요. 다음. 임명의 효력. 사실, 의, 요건을 먼저 써줘야 돼요. 왜 그런지는 강의 시간에 논리적으로 얘기했죠. 답안지는요, 논리야, 논리. 논리와 맥락이 잡히고 포섭이 풍부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논리 맥락이 잡히고 쟁점 파악을 정확히 해서 분석하고 논리 맥락에 맞게 결론을 상세하게 하는 거, 그겁니다. 근데 특히 이 요건 또는 성질, 쌍방향 행정행위다, 요건, 이두 가지를 왜 써야 되는지 강의 시간에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했죠. 하나라도 빠지면 논리가 안 잡혀요. 물론 이렇게 써줘도 점수는 다 받을 겁니다. 여기다 써줬네요. 좋습니다. 학습의 판례. 자, 요건을 써줬는데, 봐봐요. 취소사유가 나오려면 이 성질이 행정행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언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잘 썼어요. 다만, 여기 이제 누락된 거 조금 해주세요. 왜냐면 하자치유를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표창도 받고 했으니까 하자치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찰국장의 당연퇴직 불가 조치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처분은 아니더라도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수 있는지, 그래서 신뢰보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례는 다안 된다. 그래서 절제적 소극적 요건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때 이런 경우면 경찰국장 제일 짱이 노태죄가 필요 없어 이미 사면됐으니까 이 정도는 보가치는 신뢰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질문 형태로 쓰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질문에 따른 쟁점을 잡으세요. 질문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막 그렇죠. 연관은 다 돼요. 틀린 건 아닙니다. 뭐 연관은 다 돼요. 그러니까 중요 쟁점에 좀 부각시켜서 답안지를 쓰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적 성질. 여기는 특허로 갔네요. 우리가 이제 인가의 대표적인 걸로 얘기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특허로 봐버리면 이제 논리가 이제 꼬이는 거죠. 왜냐면 이사의 결의는 특허의 사전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대상이 될수 있다. 뭐 원고적회 이런 건자 피고적 여기는 이제 쟁점을 좀 명확하게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치사무 기관인 사무의 구별. 자.
그렇죠. 이인 방식의 차이, 뭐 일반론을 좀 많이 썼는데 좀 쟁점을 부각시켜서 쓸 필요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간단하게 처리를 해줘야겠죠. 자, 이문. 불복 방법.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의 효력부터 써줘야 됩니다. 지금 쟁점의 논리적 구성을 조금 더 해줘야 되겠어요? 자, 신의성실. 좀 다시 예시답안을 보면서 좀 다시 논리 구성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쟁점은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다 관련은 돼 있죠. 행정법은 다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요구하는 질문의 취지에 맞게 답안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답안지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독창적이고 창발적인 사고는 주관식 답안지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질문 취지에 맞게 써주기 위해서 좀 자기를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의 질문 형태가 나오면 뭐를 부각시켜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너무 독창적으로 가지 마시고 기존의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교수님들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이것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시험 시간에 한 4시간 주고 한 20장 주면 모를까? 주어진 시간에 원하는 답을 쓰려면 출제위원이 원하는 답을 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형화 된 틀을 익혀야 돼요. 그리고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늘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복통이 촬영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